민간 위성 업체가 지난 12일 촬영한 북한 낮은 항의 모습입니다. 가운데 쪽 부두에 길이 120여 미터의 러시아 선박 앙가라호가 정박해 있습니다. 미 백악관이 지난해 북러 불법 무기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한 바로 그 배입니다. 대형 컨테이너들이 배에 실려 있고 작업이 한창인 크레인 옆 야적장에도 컨테이너 수백 개가 쌓여 있습니다.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보내는 군사 장비와 포탄을 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바로 옆 부두에도 길이 70여 미터의 배와 화물 열차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.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 열차가 싣고 온 유류를 북한 유조선으로 불법 환적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유조선 같은데 그 형태가 그 남포항에서 자주 보던 그런 모습입니다. 유조선에 옮겨 싣고서 남포항 쪽으로 그 옮겨갈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.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전달하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유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함께 포착된 건 이례적입니다. 이 사진이 찍히기 바로 전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북러 협력을 규탄했지만 보란듯이 불법 거래를 이어간 겁니다. 무기서부터 또 식량에서 에너지까지 모든 것들 화물의 물동량을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. 한국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북한과 러시아 사이 불법적 협력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